그러니까 아마 제가 제일 조금 따라오신 교회일 거예요. 그러니까는 장점은 이거 멀리 이제 다들 안산 동산교회 계신 선배님들도 보면은 너무 멀리 가는 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 가라는 대로 난 가겠다고 기도하고 여쭤봤더니 평택 안중 뭐 청북 이런 데로 가라는 거예요. 이유는 부흥회를 부르는 교회가 없다. 교세가 제일 작은 곳 중에 하나가 평택이다.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선배님 김 어떤 목사님 또 가 계신데 그 교회 65년 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13번째로 바뀐 교회예요. 5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이 바뀐 정도로 아픔이 많은 그런 땅이 평택 땅입니다. 그래서 갔더니 사실은 이제 첫째 날에 저희가 한 40명이 왔고 그리고 첫 주에 멀다고 7명이 돌아갔어요. 첫 주 와보니까. 그리고 한 50명이 와서 저희들은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김혁수 목사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제가 또 하나님께 음성을 잘못 들어가지고 2억을 거절했던 상태입니다. 무상 2억을 거절하고서 내려왔어요.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주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주택에서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응원을 왔어요. 안산동산께서 정착하실 분이 아니라 응원 와가지고 쭉 그리고 가가지고 그 첫 주에 쫓겨났어요. 그러니까 요만한 주택에 90명이 모여서 쫙 그러니까 옆집에서 라면 먹다 막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그날 사실은 집주인과 지주들한테 멱살이 잡혔었습니다. 그날 나가라고. 그래서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게 된 것이었고요. 분당우리 교회의 개척 방식과 저는 안산동산교회 개척 방식 차이가 시간차라고 난 생각해요. 그러니까 분당우리 교회는 한 번에 29개를 확 개척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때때마다 개척을 하는 건데 저희들의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선배님들이 망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. 그리고 다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. 너무 탁월한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되면 김광희 목사님께 여쭙고 고민되면 손병세 목사님께 여쭙고 다 여쭐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욕을 잘한 것 같아요. 그거 딱 가져와요. 다 자료 공유해 주셔요. 아무도 이기적이지 않으셨어요. 그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책상을 세 가족 책상을 욕을 나눠주신다 그러면 그대로 갖고서 그거 그대로 사가지고 저도 나눠줬었어요. 교회 로고만 딱 바꿔가지고 혼자 각계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대로 선배님들이 계신 거예요. 그리고 건축에 들어갔을 때 건축 먼저 하신 분들 계시니까 또 여쭤볼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10명이 없으셨다 그랬잖아요. 제가 봤을 때 10명은 위험한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니까 마이너 30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딱 그 정도가 되고 각계의 은사들만 딱 모이면 되는 거예요. 개척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2월에 코로나가 빵 터졌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딱 그 전주에 국정원에서 일하던 분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온라인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. 그분이. 원하시면 안산동산교회 거를 다 해킹하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건 일도 아니라라는 거예요. 농담을 하시는 말씀이죠. 그럴 만큼 적합하게 인원은 없는데 필요한 분들이 딱 모이니까 뭐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가 모여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선교회가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.